오늘 당신을 만나다 팔복이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여러분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금요일부터 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12번의 산상수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주제로 이제 팔복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배경의 말씀이 꼭 필요한데요. 그건 중간 사이에 변질된 이스라엘의 역사, 선지자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해 하시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팔복은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당신을 드러내시고 천국을 드러내시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이 복은 조건적인 복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복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모든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본질과 변질과 그 가운데 거듭남.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축이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구속사적으로 말씀이 묵상돼야지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30년 믿었는데 이제야 성경 보는 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도 다시금 이제 열 번째 말씀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절과 12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미 지난 금요일 날의 말씀으로 팔복은 끝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1절과 12절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팔복의 총괄이라고 하는 말로 해요. 물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구복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팔복에다가 또 하나 오늘 11절 12절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은 앞에 있는 팔복은요 그들에게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나로 말미암아 1인칭 주격 대명사가 나오고요. 너희에게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로 줄여가고 있어요. 즉 뭐지요? 이 팔복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면서 팔복은 결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 먼저 주인 되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오늘 11절과 12절은 팔복과 구복보다는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보는 또 하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키를 이제 알고 팔복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 이것을 이상 여기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길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는 제자에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팔복은 바로 그 제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어렵다고 그 길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거 기히 여기지 말라, 이상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히 여기지 말라는 게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다섯 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메다우마죠. 헬라어로 메다우마죠는 메란 말은 not란 말이거든요. 다우마죠는 surprise,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말라, do not afraid, 놀라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는요 여기 대해서 말하기를 제자들조차 이 말씀이 도저히 믿을 수 없기에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나를 말미암아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이니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어요. 여덟 번째 복을 다시 봐보세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가 나로 말미암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너무도 당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걸음으로 이 길을 걷게 됨으로 그는 복받은 자이다 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다우마조가요 네 가지 차원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안에 오면 모든 사람은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그냥 무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지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이 땅에 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이 그러한 것을 거듭 이상히 기여기지 말라. 그것은 바로 이것이 음녀요 바벨론이라는 것, 이 땅이 그러하다는 것,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 기여기지 말라. 그 세 번째는 심판을 기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네 번째가 박해받는 것을 메다우마죠. 기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실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여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초대교회나 초창기나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100년 전, 아니 5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 중에도 박해를 통과해서 예수 믿은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집안이 예수 믿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30년 전, 40년 전 예수 믿을 때 박해받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통과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박해받고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직장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아직 예수 모르는 가정 때문에 그런 가정에 시집가고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 역사가 120년 지나면서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면 팔복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고 100년 전 말씀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말씀일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박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다음에 우리는 마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여겨질 정도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여러분에게 맞고 있는 것을 체크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으로 태장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위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자기에게 맞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마 많이 꼽아도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박해,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일까요? 이 뜻 가운데 박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에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팔복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디오코는 그 말 자체로는요 박해, 핍박, suffering, 고난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광의적인 뜻에서는요 누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몰아붙임, 쫓기게 함, 내어 쫓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쫓겨가다, 몰리다,
추적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의적인 뜻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즉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양을 칠 때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는 양을 치지만은 양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기분 나쁘죠. 왜 나를 치냐고. 그런데 양은 눈이 시력이 약하고 조금만 있으면 이레가 옆에 있는데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치시는 거예요. 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즉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박해, 이것이 디오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을 그 길로 견인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지난 한 몇 주 전인가요? 우리 비전에 있는 청년, 30대 중반에 있는 청년이 이런 고백을 진짜 저한테 이 문자로 한 게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놔두질 않네요. 저는 정말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저로 하여금 예배를 오게 하고 그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고요. 그냥 말없이 막 우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문자가 온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문자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나 그냥 놔둬도 되는데, 너무 위기였나 봐요. 너무 어려웠나 봐요. 몇 달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제가 그때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견인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놔두지 않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찔림받게 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누려도 이게 아닌데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야말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드신 적 있으세요? 말씀이 들리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누리는 건 당연하지. 내가 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공부한 다음에 내가 이거 누리는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무언가 누리는데도 늘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행 갔다 온 다음에도 죄송합니다.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나 혼자 누리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혼자 기쁨을 갖는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본향의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불편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는 어느 곳에 있든지 편하지 않은 거예요. 늘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나는 둘 사이에 끼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삶과 죽음이고 땅과 하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낀 자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세요. 이것이 바로 박해라고 하는 단어의 광의적인 구속사적인 디오코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게 하세요. 팔복의 주권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만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구나. 그래, 마음을 가난하게 하자. 나에게 눈물이 없구나. 애통하게 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시는 게 팔복이에요. 우리로 심령이 가난하게, 파산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고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기고만장해서 살았구나. 내 이유로 살았구나. 내가 건강했는 줄 아는데 삐끗하니까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을 통하여 움직이지 않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매번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견인하세요. 우리를 애통하게 하세요. 우리를 울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궁휼하게 입음을 받게 하세요. 이런 모든 팔복의 마음들,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 디오코 당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대나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지만 모든 박해의 결과 그들이 찔림받고 욕을 얻음받고 그들이 피 흘림을 당하고 톱으로 썰려 죽이고 한 것도 말씀에 대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결과라면은 여러분이 무엇보다 시대와 관계없이 박해를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디오콤을 당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찌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주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것을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인생을 놔두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박해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찔림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적을 당하고 말씀으로 내어 쫓김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필히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육으로 많은 죄를 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박해 받으셔야지 육이 무너집니다. 육이 통제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육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신 분은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나름 배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좀 저 사람은 배움이 있어 좋은 대학을 나왔어 괜찮아 말씀으로 박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움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직업이 괜찮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필히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괜찮은 직업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만만하게 여기고 그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변질된 기복으로 갈까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은퇴가 준비되어 있거나 물질이 나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필히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이 행복하고 나름 자녀들도 말 잘 듣고 부부 사이도 좋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족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러하신 분은 필히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에게는 말씀이 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디오코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짐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누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충격을 받겠어요? 때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주 말씀 앞에서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많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조금만 건들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 말씀이 나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면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닙니까? 그는 누가 여러분에게 감히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높아진 것이 내려짐을 당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사로잡아라는 건 군사용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바로 박해를 당해 그럴 때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야지만이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복종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야지만이 복종하게 되듯이 깨닫고 깨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박해받은 자 디오코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피 흘림을 당하든 그것이 왕따를 당하든 옛날에 죽임을 당하든 오늘날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을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하나님 말씀이 찌르는 채찍들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주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양에게는 채찍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박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우린 이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 말씀에 찔린 채찍 같고 그 말씀에 잘 박힌 목 같고 그래서 다른 성경 보내는요 하나님 말씀은 양떼를 모는 채찍 같고 이것이 바로 디오코입니다. 양떼를 모는 채찍 같고 심령에 박힌 목 같아서 우리의 심령에 못이 박히는 것이 말씀으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찔려서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30년 전 그 어린 시절에 다녔던 청년 시절에 다녔던 그 30대에 다녔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 말씀을 들을 때 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너무 많은 시간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는 말씀을 채찍으로 주지 않습니다. 정말 몇 개 예화하고 그냥 소리 몇 번 지르다 끝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지 못한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조차 관심도 없게 되고 그러므로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말씀하고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견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디오코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박해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에게도 말씀으로 계속 박해받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지난 팔복을 하면서 저는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회개했어요. 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지 못했을까?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산상수훈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은 매일마다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받아서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이 채찍이 되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될 때 성도들은 살아나고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저는 이 마음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찔림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2절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 거예요. 12절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매니라. 이 사람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표피적인 만족이나 환희가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것으로 인해 경험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변질의 아주 명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조금 얻은 것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변질된 역사잖아요. 유통 과정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아우 애가 잘 됐네 내가 건강이 회복됐네 이것만 보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땅의 것이나 아니면 표피적인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구속사적인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박해를 받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추적을 받은 다음에 주님 이것이 은혜였군요. 그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음성이 들릴 때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 메시지가 들리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말씀은 점층법과 동시에 최상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층법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기뻐하라 카이로는요. 수동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기뻐하는가 보다. 처음엔 잘 모르는 거예요. 어? 그런가 보다.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지. 근데 그 다음 말씀인 즐거워하다는 아갈리아오란 말인데 이건 능동형이에요. 비로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걸 어떻게 표시했냐면 Rejoice and be exceeding glad라고 했어요. 처음엔 Rejoice, 기뻐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be는 존재잖아요. 너가 exceeding glad, 너의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감격, 즐거움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잘 모를 때는요. 말씀을 받으면 즉각 반응은 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그런데 말씀이 묵상이 1년, 2년, 3년 되면
그때 비로소 야, 이게 be exceeding great. 이게 진짜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에 있는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처음에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생기거든요. 말초적인 신경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처음엔 좋지만 나중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 묵상, 기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은 점점 좋아지고 점층이 되고 최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나라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디모데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디오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걸로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영원한 문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러하겠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팔복이 마무리되면서 여러분이 지난 일복부터 팔복까지를 다시 꼭 들으시거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났는데 드디어 하늘에서 너희 상의 큼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천둥 같은 승리의 소리가 나면서 이 팔복이 대단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너무 그 영화에 그 진한 막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일어나지를 못하겠는데 그 뒤에 자막 하나가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뒷구절입니다. 이 뒷구절이 산상수훈을 푸는 열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뒷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랍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선지자들도입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을 여는 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 키입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꼭 중간사, 침묵기, 변질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 선자를 다 죽인 시대에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한 것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출현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주님은 산 위에 올라오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키가 뭐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중간사 동안을 알았어요. 중간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집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신정 국가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어노인팅 한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왕은 상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왕이 타락하니까 제사장도,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왕도, 제사장은 왕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줘야 되고 백성들이 올 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다, 레위지파들이 다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시작하는 게 다윗의 왕, 사울이 일대 왕이고 사무엘이 일대 선지자입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사가 계속 흘러가 열왕기상, 역대상과 그 다음부터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거 빼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모든 것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자의 시대인 거예요. 왕도 부패하고 제사장도 부패하고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어서 400년 동안 아무도 없는 시대를 암흑시대, 그 시대를 열고 온 것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시작해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구약에는 천국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본인이었고 천국이었어요.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천국이 예수님이 계신 그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곳에 있는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 이상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자, 이 단어는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이고 천국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을 알게 돼요. 다시요,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숨겨진 것이 드러났고 이 천국은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썼던 단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부터 너희가 다 이제는 잡아 죽였지만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단 말은 짓밟힌단 말인데 주님이 천국을 폭로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폭로하는 이 땅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혀있느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여운은 너희도 선지자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깔려있음을 보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제 선지자 된 너희를 통하여 내가 천국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의 천국을 침노를 당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된 너희를 통하여 말씀을 가진 너희를 통하여 말씀의 박해 디오코를 당한 너희를 통하여 내가 나의 천국을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즉 내가 너희를 선지자의 후예로 삼아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offering of sin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오시는 그가 질고를 당한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화목제물, 속건제물, offering of sin 죄를 위한 제물이 되기를 이르면 그의 씨 후손들 그 예수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씨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이사야 53장은 그가 장차올 그가 질고를 당하여 디오코 그가 박해를 당하여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그가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그 후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하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박해를 당했듯이 이제 너희도 너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너희도 그 말씀으로 박해를 당하여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돌아서서 마침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너희가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내가
고난받는 선지자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지난 400년 동안 선지가 끊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도 얘기를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씀이 들리면 다 잡아 죽였어요. 다 졸았어요. 말씀하고 나온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 이전에도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으므로 너희도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어 선지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미리의 자가 아니에요. 예언자의 옛자는 맡을 옛자입니다. 말씀을 위탁된 자의 삶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선포했고, 두 번째로는 궁극적인 구원이 임한다. 회개와 구원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바로 이 산상순이 끝나고 빛과 소금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자마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폐하다는 것은요, 이 카타로사이라고 하는 건데 집을 무너뜨리다는 거예요. 집을 무너뜨리다. 내가 집을 무너뜨려 온 것이 아니라 뭐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 완전하다는 건 플레로어란 말인데 다시 가득 채우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다시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다시 채우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 성막을 통과해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상한 심령으로 견인하세요.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게끔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울었지 나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주세요. 애통함을 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게 무언지를 비로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입어 성소로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야만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통하여 말씀이 없는 나로 인해 애통하고 말씀이 있어야지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떡상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떡상 앞에 서게 된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초대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초의 빛을 인하여 나의 의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 다 내 의였구나. 내가 이 직업 가지고 돈 벌고 하는 건 내 의를 위하여 살았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살았음을 고백하는 나의 의가 폭로되고 바닥나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분향단 앞에 기도할 때 드릴 수 있는 건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누군가를 궁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궁휼을 입어야지 사는 거예요. 주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는 커튼 휘장 앞에서 그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주는 화평이신지라. 그가 둘로 나누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나누신 함께 하신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니까 비로소 우리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언약궤, 지성소는 언약궤 말씀인 거예요. 언약궤는 법궤, 언약궤는 언약을 가졌다는 것이 팔복의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 말씀 때문에 아파하는 자,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말씀이 안 들린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말씀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디오콘 거예요. 그 언약궤를 붙들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 자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미니라.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이기 때문에 언약에 관계된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율법, 십계명입니다. 돌판입니다. 그러나 이 돌판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today's meal, today's
바로 푸드, 바로 만나입니다.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과 두 번째 만나가 있고 세 번째 그 말씀이 나를 영원까지 이끌어 주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바로 영혼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요 영혼이라고 하는 바로 지성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팔복의 마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영적인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가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나니, 세례 요한이 천국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우리 지금 이 시간까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말씀에 견인되고 말씀으로 추적당하시고 말씀에 날마다 묵상되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기뻐하고 즐거운,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산상수훈이 들리는, 복음서가 들리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 기간은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새벽 큐티를 못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하고 견책하고 찌르는 채찍까지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없이는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종교나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푸십시오. 이 말씀은 몇 번 소리친다고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풀어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노트 다 닫으시고 성경 닫으시고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 찬양 참 많이 했죠? 여러분 이 찬양이 다시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라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거 그런 한 사람을 주님 찾으세요. 살아 찾으시는 주님의
함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추적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박해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나를 박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이 채찍이 되어 아버지 나에게 올 때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며 그 말씀 때문에 심령이 움직이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며 내가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던 내 모습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정체를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박해받고 건강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직업이 괜찮습니까? 물질도 있습니까? 가정도 괜찮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디오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나를 질책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중간사 동안에 다 죽여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다 졸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다. 너희가 말씀을 가진 자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완전하게 하러 다시 채우기 위하여 왔노라. 아버지 주님의 집에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고 말씀을 쪼개게 하시고 말씀이 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을 풀어줄 때마다 그 말씀이 감동될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말씀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약궤 앞에까지 왔습니다. 언약궤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 언약궤에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이 언약궤에 날마다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고 이 언약궤에 영원한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는 이 땅의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두려움이나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느라면 다 죽이고 말씀 앞에 졸고 있는 우리의 영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 땅의 이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이 침노당하게 하시고 지금 너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가진 자였군요. 내가 말씀을 푸는 자였군요. 내가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견인당하는 박해받는 자였군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군요.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서 다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그동안 말씀이 어려웠던 사람 말씀 묵상이 어려웠던 사람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주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견인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이 말씀으로 견인하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세워지는 공동체 우리 교회 교우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에 모든 말씀을 가진 선지자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